저는 또 머리가 짧으면 꼭 옷을 벗은 것 같아, 느낌. 그래요?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맨날 나를 이발소에 넣어가지고 머리를 깎여주는 거예요. 정말요? 근데 우리 엄마는 나름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. 일단 짧게 깎으니까 오래가. 그 이발사분이 제일 깎았대. 남자애처럼 머리를 깎아놓는 거예요.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. 대중목욕탕 갔잖아요. 네네. 그리고 매표소에 싹 들어가는데 내끼 하는 녀석이 어디 여탕을 들어가. 대성 통곡했다는 거 아닙니까? 아마 지금까지 머리를 안 자르고 있는 거 보면 조금 상처가 됐나 봐요. 맨날 미용실 가면은 머리 자르자 그러면 끝이 상했다고 막 조금만 자르세요. 머리가 길 때 저는 좀 더 힘이 납니다. 네, 전생이 있었다면 참 좋은이 아니었을까. 그 힘도 그 세고 한 번 쾅 쳐주고 들어갈 겁니다. 많이 쳐주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이제 바짝 그러면 이제 바짝 오케이. 힘이 역시 좋으시네요. 힘이 좋으세요. 네. 오늘 다 그냥 다 하세요. 제가 득템했습니다 오늘. 톡톡톡톡 뮤지컬 버전 톡톡톡. 발라드는 톡톡. 트로트는 톡톡톡 톡톡톡.